네, 정부가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과대학의 신입생 정원을 2,000명 확대하기로 어제 확정했습니다. 비수도권의 지역 인재 전형 위주로 선발을 할 예정인데 의사 단체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. 교육부는 대학별 수요 조사에 착수했습니다. 서진석 기자입니다. 정부가 19년 만에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했습니다. 현재 총정원인 3,058명에서 65%가량 늘어나 5,058명이 되는 겁니다. 적용 시기는 당장 올해 대입부터입니다. 이른바 소아과 오픈런과 응급실 뺑뺑이 등 필수 의료 분야의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겠다는 취지입니다. 벼랑 끝에 서 있는 필수 의료를 살리고 고령 사회에 대비한 의료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 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. 늘어나는 정원은 비수도권 대학에 집중 배정할 방침입니다. 지역 인재 전형도 현행 40%에서 60%로 확대합니다. 이렇게 되면 2035년까지 의사 1만 명이 확충돼 정부가 15,000명가량 부족할 거라고 추산한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거란 겁니다. 저희가 그 교육부하고 학교별 배정에 있어서는 지역의 인프라의 현황이라든지 지역 간 의료 격차를 고려를 하게 될 것입니다. 의사단체는 즉각 반발했습니다. 대한의사협회장은 발표 직전에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회에 항의하며 불참한 뒤 사퇴를 선언했고 서울의사협회장은 서울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갔습니다. 급격한 정원 확대가 이른바 N수생을 양산할 뿐 아니라 의대 교육의 질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. 단지 강의실에 책상 몇 개, 걸상 몇 개를 놓는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의대는 실습이 중요한 사항 아니겠습니까? 엉망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. 이르면 설 연휴 직후 의료계 집단 휴진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중앙사고 수습본부를 설치하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. 교육부는 다음 달 중순까지 대학별 수요 조사를 거쳐 오는 5월 말 2025학년도 입학 정원과 모집 요강을 발표할 예정입니다. EBS 뉴스 서진석입니다.